자, 여러분 교재 75쪽 계속 보겠습니다. 75쪽에 2번 자, 2번을 보시면 동사들의 의미를 적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동사할 때 어차피 2번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옛날에 했던 형식 공부, parents라고 하죠. 자, 이것이 다섯 가지가 있죠. 자, 형식을 다섯 가지로 나눠놨는데 뭐 지금 이것을 새삼스럽게 공부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영어의 문장이 다섯 가지의 유형에 부합된다는 것이 참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 그리고 완전 자동사. 그럼 일단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단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 주어라고 하는 말이나 동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 그죠? 중심 요소. 그래서 parents에는 중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주 요소라고도 하죠. 이거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어.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적인 내용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바로 명사 또는 대명사가 하는 것이고 수어는 동사가 하는 것이죠. 수어는 동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는데 동작이나 상태요 3단 변화를 하고 비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그리고 현재 완료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있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부사 따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문장을 보면 주어하고 동사만이 있더라. 그러면 얘 문장의 중심 요소 말고는 뭐가 있느냐? M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M은 그죠? 007, 007의 M이 아니라 modifier라고 해요. modifiers 해서 수식 요소라고 해요. 수식 요소. 중심 요소 말고 수식 요소가 있는데 이 수식 요소는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해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영어의 parents에서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주어 동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수식 요소가 주어 앞에 주어 동사 사이에 동사 뒤에 지금 틈이라고 하는 사이에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 같은 수식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 보니 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보시다시피 birds 새들이 sing a song 그죠? 노래를 합니다. merrily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merrily인데 이렇게 즐겁게 아침에 새들이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in the morning은 부사구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그냥 sing을 써도 되죠. 그냥 a song 빼합시다. birds sing merrily 라고 해서 이거 부사예요. 보면 얘도 수식 요소가 주어 앞에 있고 동사 뒤에 수식 요소가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식 요소가 묶이고 나니 이렇게 묶이고 나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 한다. 자, 두 번째 주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불완전 자동사 뭐가 불완전하다? 주어 하나만 가지고 동사하고 쓸 수 있으면 완전하다고 하는데 주어하고 동사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뒤에 이 동사 뒤에 이 주어가 불완전하지 않도록 주격보호를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문장의
주 성분, 주 요소 중에서 주어 동사 보호가 있다. 그래서 이형식 문장이라 하는데 이런 건 그렇습니다. 일단 보호 자리에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형식인데 아까도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갖다고 놓을 수 있는 거.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when I was born, 그죠? 자, 내가 태어났을 때라고 돼. 내가 태어났을 때 보시다시피 my father라고 돼. my father 내가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께서는 역시 was a teacher 선생님이셨다 이렇게 썼다고 봅시다. 그럼 보시다시피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자 부사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my father가 주어로 들어가 있고 동사인데 teacher라는 명사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동사 자리에 갖다고 놓을 수 있으면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셨다. 또는 내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영 젊으셨다. 근데 지금은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 계시다니 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썼을 때 이런 것들은 수식어고요. 영 하면 형용사잖아. 아버지께서는 젊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셨다. 이렇게 이 주어가 이 보호가 없이는 아버지가 어찌했지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없으니까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죠. 이럴 때 이런 말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주면 어느 정도 정보가 완성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것을 이형식 문장이라 한다. 자, 방금 전에 여기 when I was born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주어 앞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고 주어 동사 사이에 동사하고 주격보호 사이에 보호 뒤에 이렇게 틈바구니라고 생겨있는 어떤 틈이 나오면 그 사이에 필요한 수식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는 이형식이라 한다. 자,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노래하다 또는 뭐 이다였다 이런 식으로 동사 하나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이 자동사는 두 개 다 공이 불완전 자동사든 완전 자동사든 자동사 뒤에는 지금 보시면 그죠? 이 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있죠? 아까 타동사 뒤에 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심하시고 자 타동사 부사로 될 수도 있지만 자동사 부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부사가 나오고 뒤에 그 부사의 목적어가 있는 명사구가 나왔을 때 타동사니까 자 자동사 뒤에 부사가 있을 수 있는데 타동사 뒤에도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타동사 부사가 나와도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김새가 자동사 뒤에도 부사는 있을 수 있고 타동사 뒤에도 부사는 있을 수 있는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프레포지션 있을 수 있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그냥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자동사 뒤에는 부사부사구 부사절 또는 전치사 또는 보어도 있을 수 있죠. 보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복잡해진다고 보면 돼요. 딱 한 개로 원리가 정해진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뭐하러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죠? 주로 많이 쓰이는 얘기를 핵심으로 하고 덧붙여 알아둬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동사 뒤에는 부사, 자동사 뒤에는 보어,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 바로 이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5쪽을 보시면 result from, result in 할 때 result나 result가 from을 가져올 때하고 in을 가져올 때가 달라요.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초래되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result from은 뭐뭐 때문에 뭐뭐로부터 초래되다.
자, 그 다음에 result in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뭐뭐시 되다. 그죠? 결국 뭐뭐시 되다.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봅시다. The accident, 그 자동차 사고는 그 사람의 careless driving, 부주의한 운전이 된 게 아니라 운전 때문에 일어나다. 그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발생하다, 일어나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뭐뭐시 되다, 뭐뭐하다. 이렇게.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왜 일어난 거야? 그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from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의 부주의한 운전은 결국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in.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from이나 in을 쓸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from은 이 동그라미를 잘 봐요. 이 뭐냐? 뒤에 원인, 결과.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원인의 동그라미를 짜지고 여기 in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과 관계, 인과.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 원인. from의 동그라미가 가지고 동그라미에서 원인,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결과, 인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의 원인, 뒤에는 인과, 결과. 이렇게 기억한다. 자,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전치사가 뒤에 나오는 자동사 전치사를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일형식 문장의 패턴이고 이형식 문장의 패턴으로서 쓰는 건데 지금처럼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건 다 일형식 문장의 패턴이에요. 일형식입니다. 자, 결론 한번 내드릴게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어. 이게 바로 지금 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일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graduate은 어디로부터 졸업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대학을 졸업하다,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그래서 from이란 전치사가 우리말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영어는 어디어디로부터 나오다, 졸업하다는 뜻으로서 부터를 꼭 붙여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graduate이 졸업하다는 의미일 때는 뒤에 자동사로서 from을 반드시 가져온다. 무엇을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complain about 그러면 complain about, complain of를 쓰기도 합니다. of를 쓰세요.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이렇게 뭐뭐를 불평하다. 그래서 complain about my 나의 어떠한 게으름. 그죠? idleness. 자, my parents complain about, 나의 부모님께서는 불평을 하십니다. my idleness,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죠?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자, 수정하라. All the people at the place. 자, 그 장소의 모든 사람들은 at the place 수식어로 묶어주시고 graduated,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을 시카고에. 자, graduate은 그냥 타동사로서 안 쓰죠. 전치사를 붙여야 됩니다. graduated 다음에 from을 붙인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잘 암기하실 것. consist of와 result from, result in, graduate from, complain about이나 of,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consist 자동사 of 전치사가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자, 이런 거죠. This club, 자, 이 동호회는 consists of 10 members,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럴 때는 consists of 10 member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성되다고요. consist in 그러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있다. consist in 그러면 뭐뭐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있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에 있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 두실 것. 두 개 다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consist in은 뭐뭐에 있다. 그러면 예문 보세요.
The club consists of blank 10 members. of를 붙여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일형식 문장의 패턴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형식 문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turn out to be 할 때 to be를 가로로 묶어주시고 밑에 prove to be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turn out to be, prove to be 보겠습니다. 자, 결론만 더 얘기하면 자동사, 전치사 해서 이 전치사가 영어는 습성상 어떤 자동사가 남았을 때 이 전치사를 꼭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 result from, result in, consist of, consist in, graduate from, account for 또는 complain about, complain of 이렇게 습관처럼 우리가 동사 구를 암기한다라고 해서 동사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동사 구를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말하는 스타일로 우리의 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고쳤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Wait for,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그럴 때 습관적으로 for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붙이잖아요. 이것처럼 wait for의 친구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wait for 스타일의 친구들을 외우고 있다. 몇 형식 문장이다? 일형식 문장이다. 자, 다섯 번째는 이게 이형식 문장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자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있거나 그죠? 또는 명사 명사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형식이에요. 요거는 일형식이라 하고 요건 이형식입니다. 요거는 이형식 문장이 된다. 자, 그때 요거는 완전 자동사, 얘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자, turn out to be와 prove to be는 암기하십니다. turn out to be는 생략될 수 있고 뭐뭇이 되다, 뭐뭇으로 판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같은 의미가 prove to be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to be를 괄호로 묶어놓지 않고 있지만 교재에는 이렇게 묶어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prove는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to be가 붙는 게 아니고 그냥 prove 자체는 타동사로서, prove는 타동사로서 증명하다는 뜻이야. prove 외워두십니다. 타동사로서 뭐뭇을 증명하다. 자, 그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되다 그러면 이형식 문장이지만 그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이론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he proved the theory, 그죠? of relativity. 자, 그는 상대성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그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럴 때는 타동사고, 그죠? 요렇게 되면 이 뜻으로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Columbus proved. Columbus는 증명하였다. That과 같은 사실을. 그래서 밑에 Columbus 다음에 proved는 타동사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말은 타동사고, The rumor proved to be, proved to be false. 소문은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그 소문은 거짓이 되었다. 이때는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잘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세요. Mary Rich enter attend discus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일형식, 이형식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3, 4, 5형식의 패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죠? 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 제 3형식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걸 3형식이라고 하죠. 주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여기가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가장 대표적으로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명사절 이런 것들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하고 목적어는 뭐라고요? 절대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씩 들어볼게요. 보세요. I like, 그죠? Mary. 나는 메어리를 좋아합니다. 목적어. 나하고 메어리는 다른 대상이니까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대명사 볼게요.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똑같이 her도 얘는 명사고 얘가 대명사라 그렇지 삼형식 문장입니다. 명사고 볼게요. I like to go, 그죠? out. 나는 외출하고 싶다. 이때 to go는 뭐예요? 명사적 기능이라고 해서 목적어 되는 겁니다. to go하고 나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 또 I like playing. 그죠? 자,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얘는 동명사. 얘는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삼형식 문장. 명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at. 뭐라고 생각한다?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 자, 보시다시피 대절 자체가 내가 대절과 같은 사실을 생각하는 건데 나하고 대절은 같을 수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삼형식 문장이라 한다.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삼형식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따위가 있을 때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같이 하는 대상들을 뒤에 두고서 을을로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문장의 구조. 이것을 바로 삼형식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은요. 사형식은 잠시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오형식부터 하겠습니다. 제 오형식. 왜 오형식을 먼저 설명하는가 하면 삼형식과 오형식은 잘 들어요. 여기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보세요. 봅니다. I want. 그 다음에 나는 원합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서 him이죠. 나는 그를 원한다. 그를 원한다. 난 그 I want him.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to go out.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이럴 때 여기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하도록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나 이렇게 더 뒤에 가지는 거예요. 이때 이걸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는 선출하였다. 우리는 선출하였다. 자, 미스터 킴을 선출하였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We elected Mr. Kim. 나는 김 씨를 선출했어요. 우리는 뭘요 선택했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어디에? 어떤 위치에? 그죠?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는 선출했습니다. 미스터 김을 뭘로 선출했느냐? 그러면 김 씨를 우리 클럽에 우리 그러한 모임의 회장. 그래서 캡틴. 그죠? 캡틴 오브 아워 오브 아워 팀. 우리 팀의 주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기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아침마다 뭐 그죠? 예, 여러분 조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 총무를 하나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 씨가 우리 팀의 아침 모임의 주장으로 선출되었다.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방금 지금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잘 들어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명사, 명사구, 형용사, 그 다음에 현재분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영어의 오형식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삼형식과 오형식은 바로 딱 한 끗 차이예요.
목적어 뒤에 아무것도 보완적인 말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형식 문장이고, 목적어 뒤에 뭔가 보완적인 말이 등장했다 그러면 오형식이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사형식은 뭐냐? 사형식은 바로 이거죠. 사형식은 여기에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여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간접 목적어 나오고요, 그 뒤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 수여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해. 자, 여기 보세요.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났어. 자, 그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궁금함이 없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궁금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주었습니다. Much money.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장을 보세요. 그는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삼형식이라 할 수는 있는데 정보가 불완전해. 안 되는 문장이야. 그가 많은 돈을 주었다. 그럼 궁금한 게 누구야? 그 많은 돈을 누구를 주었다는 건지 그게 없죠. 따라서 이때 얘도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두 개를 합해볼게요. 합해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영어 문장들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 저거 복잡해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복잡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려 하고 참견하려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꺼져. 그럼 안 되는 거죠. 복잡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야. 자, 얘들이 100% 커버한다는 거지. 사형식을 보세요. 그럼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많은 돈을, 그죠? 얼수 많이 준다는 거지. money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도 역시 다른 원칙이 적용이 돼.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깔끔하게 정보 전달이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형식 문장이라 한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에서 절대 타동사임이라고 해서 6번의 것은 삼형식 문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지웠지만. 자, 그래놓고 여기를 한번 설명을 보십니다. 패턴 오형식은 다 한 거야. 오형식의 문장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어.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절대타동사다라고 돼 있는 절대타동사. 여기 절대타동사는 자, 아까 앞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봐요. increase라면 얘가 증가하다, 이렇게 증가하다라고 하면 얘가 자동사입니다. 근데 증가시키다 그러면 얘가 타동사입니다. 집중해, 집중. 머리 집중. 증가하다일 때 자동사이고 증가시키다일 때 타동사라고 그랬어. 어떻게 검증하는지 잘 봐. 증가하다는 증가하다란 주어, 여기 주어 자리에다가 너, 바로 안개가 증가하다, 차량이 증가하다. 그래서 이 자동사 의미 앞에 은는 이 가를 넣어서 의미가 되면 자동사야. 아, 아침, 그죠? 러시아워 타임이 되자 차량이 도로에 증가하였다, 안개가 증가하였다, 그죠? 저절로 증가하는 거야. 너가 증가시켰어? 아니지. 증가하잖아, 그냥. 이런 거를 자동사라 하는데, 자, 타동사일 때는 뒤에 이 목적어 자리에다가 앞에 주어 자리가 아니라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을르를 넣는 거야. 봐봐. 그 사건은, the event, 그 사건은 바로 increases the tension이죠. tension. 바로 tension이에요. tension. tension between two countries. 자금의 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사건이 뭔지는 내가, 여러분 공식적인 매스컴이니까 얘기 안 할래요. 그 사건이
두 나라 사이에 between two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증가시키다 목적어를 텐션을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동사가 두 개의 의미를 변모하면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절대 타동사란 의미가 무엇인가 즉 여기 나오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야. marry 결혼하다 reach 도착하다 enter 들어가다 attend 참석하다 discuss 토론하다 다시 marry 결혼하다 reach 도착하다 enter 들어가다 attend 참석하다 discuss 토론하다 이런 뜻일 때는 절대적으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절치사를 붙이란 얘기야 말라는 거야? 붙이면 안 돼. 자, 그럼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는 영어를 접근할 때 영어로 접근해요? 국어로 접근해요? 국어로 접근하죠. 우리가 우리말 마더텅, 모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위대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국어로 접근하잖아. 그런데 봐봐. He graduated the college. 이리 썼어. Last year. 잘 봐. 그가 작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였다. He. 그가 졸업했지 대학을 작년에. 이 문장 맞아 틀려? 안 돼.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졸업하다 그러면 우리말로 습관적으로 뭘 쓴다고? from을 써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rom부터 칼리지까지 묶여서 자동사가 되는 거야. 영어식 사고로 공부해야지 영어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는 그 대학으로부터 작년에 대학으로부터 졸업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뭐로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졸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바보냐고 멍청이냐고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낮에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자잖아요. 어? 그 다음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눈 뜨고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지. 그 생각을 강조할 수 없어.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보지 못해요. 얘들 생각이 옳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냥 언어는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run by heart,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from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봐봐. 그는 married with 그죠? 바로 바로 rich woman 그 부유한 여성과 작년에 결혼했어. 우메 부러워라.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그는 결혼했어. 그 부유한 여성과 작년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그죠? 이 촬영하기 전에 인터넷 서핑을 쭉 하다가 어쩌어쩐 사건에 대해서 밑에 덧글을 딱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왜케 돈 많은 남자 좋아함? 킥킥킥 써 있는데 아이 그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여자 좋아하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합니다. 서로 마찬가지지. 표현을 좀 안 할 뿐인 거고 노출이 훨씬 우리나라의 그 유기적 사상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남자도 더 그죠? 나도 남자지만 더 훨씬 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the rich woman 이 앞에 이 전치사 with가 문제야 이게. 동사 뒤에 전치사 있으면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가 되는 거야. 이건 근데 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얘를 안 쓴다는 거야. 예? 그냥 그는 작년도에 부유한 여성을 결혼했다 이런다는 거야. 또라이들 같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그러한 배경에 시간적, 공간적까지 다 담고 있어서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위드를 빼는 거고 위드는 빼고 여기 프롬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에 나와 있는 동사 뒤에 전치사 붙여 안 붙여? 붙이지 마. 큰일 나. 자, My brother wants to marry with a rich woman. 나는 나의 형님께서 원하셔 결혼하기를 with 빼야지. 그죠? 두 번째, the committee discussed. 그 위원회는 토론하였어.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
우리말로 보면 딱 자연스러운데 about 빼야지.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rob라는 말이 다 아주 여러분 그 우리가 강도당한다 그러죠. 이 강도당한다는 말이 국어식으로 우리가 한글을 워드를 치면 강도당하다. 이게 그죠? 이게 이제 국어의 피동적 관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망치는 영어의 피동 현상들이 수동이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데, 자, 그런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로브는 하나의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로브란 도구를 쓸 때는 얘가 A에게서 그 다음에 B를 자 로브란 동사를 쓸 때는 여러분 저 로브가 강탈하다라는 뜻이 강탈하다라는 뜻이야. 강제로 탈취한다는 거야. 강제로 빼앗는다는 거지. 누가 주어가 그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신문을 펼쳐봐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어디서 강도당했다, 뭐 누가 도둑을 당했다. 맨 그죠? 세상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현상들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누군지 몰라. 에? 그치만 어떤 주어가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그럴 때 이 동사는 특이한 놈이야. 영어를 쓰는 습성상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A에게서 B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 하나를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브를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동사가 영어는 부직이야.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 그 기본서 가서 할 게 없잖아. 그죠? 요런 게 있다는 정도를 알고 가는 거하고, 야, 복잡해. 무조건 외워야 돼. 그게 아니야. 잘 들어요. 방금 전에 절대 타동사는 나는 뒤에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만족하고 살아갈 거야. 대신 내 옆에는 전치사 붙이지 말아줘. 이런 동사라고 치면 요요요 로브란 동사는 목적어 하나에게서 만족을 못 느끼고 오브라는 전치사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설명할 때 그래요. 자동사 뒤에 전치사 있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지. 끄덕끄덕끄덕끄덕. 이게 됐지? 그런데 요 동사는 목적어 하나만 딱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자동사가 옆에 전치사 붙이고 있는 걸 쓱 보니까 되게 부러워.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담장 넘어 잔디가 더 녹색처럼 보인다고, 저게 부러워. 그래서 살짝 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 주는데 나는 언어를 가르치면서 한 20여 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왕왕 제가 얘기합니다.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의 그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모습, 사람들의 그 어떤 역사적으로 역시 쭉 이어져 온 그 습성, 이런 것들이 그 언어에 다 배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뭔가 영어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 경지에 올라오면 이제 청출어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할 때 이 동사는 여기 오브를 써준다는 거 알아둬. 그런데 잘 봐봐. 누군가가 나에게서 지갑을 훔쳐갔어. 예,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밤에 아 골목을 가고 있어. 누가 불러 그 안에서 아저씨 이건 실화야. 그래서 슬쩍 우리 동네 아주머니께서 누가 그러는가 하고 컴컴한데 이렇게 컴컴한 골목을 누가 있어요 그랬는데 머리채를 확 잡아채면서 이제 10대 젊은 아이들이 아주머니의 팔을 꺾고 목걸이 자르고 뒤로 벅적 꺾어가지고 반지 빼고 엉덩이 빵 차면서 에이 오늘 큰 건 한 건 했네 그러면서 그저 아줌마 밀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훔쳐간 거야? 알지 못해. 누가 나에게서 반지와 지갑을 강탈하게 한 거야? 몰라. 그죠?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봐봐요. 나쁜 놈들이 나에게서 반지를 강탈하게 갔는데 그 나는 강탈당한 거야. Be robbed of 여기에 나오는 be 들어갔죠. 몰라. 누군지 몰라. by 주어. 그죠? 이게 수동태잖아.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쓰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브라는 것이 에게서의 이 A 자리에 사람도 쓰지만 여기 자리에 은행도 써. 여기 집도 들어가. 또 여기 뭐 전당포도 들어가. 박물관도 들어가. 무슨 얘기냐? 깽단이 그 은행에서 엄청난 현금을 강탈해 갔다. 또 한 가지, 어떤 어젯밤 강도가 그 전당포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강탈해 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있어. 그러니까 수동으로 만들면, 잘 봐요. 수동으로 만들면 사람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집, 전당포, 박물관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강도 당했다, 은행이 강탈당했다, 집이 털렸다, 이럴 때 항상 얘를 써야 돼. 얘를 쓰고 얘는 모르니까 생략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 시험장에 가잖아? 이렇게 나와. 잘 들어봐.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자, The Bank of Seoul. 자, 서울은행이 was stolen yesterday. 자, 우리말의 정서에 딱 맞아 보이지? 잘 들어. 서울은행이 어제 도난당했다. 안 돼. 서울은행이 도난당했다면 서울은행을 어떤 놈이 통째로 들고 갔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was stolen이 안 되는 거예요. stolen 쓰면 안 돼. robbed라고 해야 돼. 강도를 당했다. 그런데 훔친 물건도 분명히 돼. 알아. 그럼 of money, 그죠? 돈을 써준다는 거야. 결론이 그거야. 사람이 주어고 은행이 주어고 집이 주어면 be robbed라고 써야 돼. 또 분명히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of 쓰고 거기다 물건을 딱 써야 돼. 자, 그런데 물건이 주어로 나와. 물건이 주어로 나와. 컴퓨터 또는 뭐 귀중한 여러 가지 뭐 그죠? 도자기 또 내지는 뭐 나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따라가면 여기는 was stolen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별표. 우리가 틀리기 쉬운 거야. 아주 아주 중요. 그럼 보세요. 7번에 보면 rob A of B,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박탈하다. 그래서 the gangs robbed the Bank of America of much cash. 해석해보면 깽단 구성원들, 깽단 요원들이 미국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강탈하였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수동태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클로즈업. 그쵸? 그 다음에 think of, be, remind. 자, 이것도 think of도 뭐뭐를 생각하다, be reminded of도 뭐뭐를 생각하다인데 조금 느낌은 달라. 여러분, 그 매년 6월달이 되면 우리가 한국전쟁을 생각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가끔 그 포스터에 보면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한국전쟁, 이러죠. 상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그 동기부여에 의해서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뜻이야. 그런데 보면, 거기 보면 think of하고 be reminded of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져? 그렇죠. think of는 자동사 전치사의 표현이고 be reminded of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한국 전쟁을 생각한다. I think of the Korean War. 나는 한국 전쟁을 생각한다. I am reminded of the Korean War. 똑같아. 그런데 표현상에서 think 다음에는 of를 붙여야 되고 reminded는 앞에 수동태를 붙여서, 수동의 비동사를 붙여서 be reminded of로 써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My sisters think of the future. Grooms whenever talking. 나의 누이들은 얘기할 때마다 자신들의 미래의 신랑감을 생각합니다. 아, 좋은 거야. 이건 뭐 늘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EX. This picture is reminded of my dead father. 이 사진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상기시켜줍니다. 말이지. 시험장에 갔는데 두 번째 예문처럼
This picture reminds of my dead father. 안 된다는 거예요. Think of도 my sisters are thought of. 안 된다는 거야. 그대로 적어줘야 돼. 주어가 뭐뭐를 생각하다는 think of 하고 be reminded of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77쪽에 8번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9번과 10번의 사역 지각 동사는 잠시 쉬셨다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